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했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아.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예요? 냉담. 어? 지금 수제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그러니까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뭐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들, 가갖고 따질 만해, 안 따질 만해요? 따질 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로가,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들어가 <laughs>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놓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년 동안 푹 쉬라. 어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다. 네가 좀 하늘 날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어? 너,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 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분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 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 우회가 좋았대요. 근데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 주드래. 나눠 준다, 나눠 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 주는 중이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이 간 거예요. 그러고 다 원수가 돼 갖고 서로. 그러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 봤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가고 텔레비전도 떼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게 아버지 영정 사진하고 <laughs> 가족 사진만 정말로 먼지 뒹굴도 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 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유 신부님 그래도 돈 뼈락 한번 맞아 죽고. 네.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때 우리는 여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내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된 분은. 지난번에 우리 최재용 신부님 어머니처럼 93살에 돌아가실 때 아들 손을 잡고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씩 웃으면서 어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참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죠. 지금은 미국이 자유 여행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 여행 갈라 그래도 까다로워서 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요. 미국에 갈라 그러면은 옛날에 미국 비자 발급 받을려면은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보증인이 있느냐 이런 거다 물어봤어요. 또 막상 요즘은 미국에 이렇게 제가 로망 칼라를 차고 이제 미국 강의하러 갈 때. 거기 여권 심사하는 데서 꼬치꼬치 물어요 왜 왔느냐고 그래서 강의하러 왔다 도라는 갈 거냐 나 당국에 갈 거다 며칠 머물 거냐 뭐 10일 머무를 거다 정말로 까다롭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만약에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때이 베드로 성인이 물어볼 거예요 너 성당은 열심히 다녔느냐 응? 응? 또 가난한 이웃은 잘 돌보았느냐 회개는 많이 했느냐 하늘나라 열쇠 지고 있는 분이 다행히 베드로라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이 좀 허술해요 네. 베드로 성인이 허,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열권을, 열쇠, 열쇠를 갖고 있었으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따지면 여러분들 뭐말 대고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요. 그냥 얼버무리다가 그냥 아 이거 자격 없네. 그리고 그냥 딴 데로 보낼 거예요. 그나마 우리 베드로 사도 참 베드로 사도는요. 재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성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써도 신약 성서의두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은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Pedro, song in his singer, I am a teacher, singer, s i n g 어 r s i n g e 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 성인은요, 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예수님 표현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 선택된 값진 돌이란, 돌이, 돌 얘기만 해요. 베드로, 그 베드로 전설을 보면은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집진된 이들이 내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네. 돌 얘기만해, 돌 얘기만. 베드로 사도는. 음, 근데이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 열쇠를 지고 있긴 있는데 허술하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얘기를 해요. 나는 너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얘기 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은어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코 맙소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국무총리 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하늘 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쿰 압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 고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돌 얘기 많이 나오죠. <laughs>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 하려고 올라간 거야? 국무총리 하러 올라. 근데 아, 국무총리, 아, 왕이 돼야지 국무총리 될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대니까, 아, 이 쿰맙소사, 결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뭐라 고 그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국무총리 될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 예수님이 또 그래도 그렇지. 바로 전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다가 또 바로 사타나 물러가라 그냥. 아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 갖고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해요. 세 번이나.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고 다른 제자들 그래도 다 도망가도 그래도 베드로가 그 열둘 중에 나아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어? 당신도 그 갈릴리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근데 장신 어, 정말 그 사람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래요. 참이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어? 예수님하고 정말로 내 위에 음,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정말로 주님 그런 일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확실히 당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면 라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그래요. 아주 배신을 해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어. 얼버무리고 한게 아니라 확실히 배신을 해요. 예수님 배반 세 번했죠. 따라가는 이유도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했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야? 냉담. 어? 지금 수제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그러니까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뭐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들 가갖고 따질 만해 안 따질 만해요. 따질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가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랬 적이 있었지 들어가. <laughs>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한테 하늘나라 열쇠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 그 실수투성인 그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다는 것은 우리들도 실수 투성이에요. 전하 여러분이나 인생 살다 보면 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배반까지 한 베드로, 냉담 생활까지 한 베드로를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은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늘나라 아주 활짝 문 열어 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요. 바티칸 지금 그 베드로 성전이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십자가에 제대로도 아니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님하고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느냐라는 그럴 자격 없다. 거꾸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피가 거꾸로 몰리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로 하느님 증언을 확실하게 하고 갔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두고 도망간 제자들 산 모습을 보면요. 안드레아는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지방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X자로.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참수형 당해요. 야고보 사도는 필리포는 소아시아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바로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 바로톨로메오도 토마는 인도에서 도끼에 맞아 죽어요. 토마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토마 교회가 있잖아요. 토마 마태오는 아프리카 에티오파에서 선, 설교하다가 참수형 당하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종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요. 하고 떨어져서 죽어요. 예. 그다음에 열혈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화레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 화레 맞아 죽어요. 마지막 사도 마티아는 에티오프에서 선교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가 요한 사도만 빼놓고 다 목숨 순교하고 죽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신도 하고 장인들끼리 누가 높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속을 많이 썩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어요? 은총 지위 속에 죽었다는 얘기. 요 은총 지위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 죽을 때 죄악 속에서 죽으면요, 그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때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갖고 항상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속에서 어 살아갈 때 돌아가실 때씩 웃으면서 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여행 갈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비자 발급 받는 게 쉬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갈때 하느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나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고 저금해 둔 돈들,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금한 것들,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도와줄 때. 이게 좀 힘든 돈이 야 내가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도와야 돼. 그래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이를탁 도와주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돼요? 종 잔고에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어,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 쌓을 수가 있어.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한쪽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래, 내가 언제 내가 그랬어요? 내 이웃 하나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어,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동학사상 1800년에 마지막에 그 동학사상 할때 인내천사상이라고 그죠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늘이 들어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당신의 분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누구 분신이야? 예수님 분신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언제 돌봐줬느냐?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병 들고 정말 아프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에게 해 주는 건곧누구한테해 주는 거예요? 이거 통장 잔고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에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아, 내가 언제 주님,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찾아갔는데 언제, 언제 주님께서 그러셨느냐고 내 이웃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옥, 응?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들, 병원. 내가 병원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녀. 여의도 뭐 순복음병을 여의도 교회 순복 여의도만 나오는 순복음이 나오네. <laughs>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뭐 인천 병원 이렇게. 네,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병원의 봉사자들이 200명, 300명 돼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분들 다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어요. 어, 내가 우리 내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원주에 사시는 김영문이라는 분은 원주 근처 한 38개 복지 시설에 이제까지 짜장면을 몇 개를 만들어 줬냐면 7 2천0그릇을 만들어 줬대. 이네 사람이 부자냐? 운전 기사인데 한 달에 1 2 0백개못 벌었대요. 근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나눠서 짜장면을 자기 쉬는 날 그러고 막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살림살이를 하니까 부인이 저게 딴 살림 차렸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정육 좀 하는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짜장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고긴 내가 대주마. 심지어 문막에 있는 시각 장애우들은 우리가 밀가루 봉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돈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laughs> 알지도 못하는 섬에다가 회사 차려서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통장에는 잔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laughs> 세상 통장에 돈 많은 것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돈 벌었으면 한국에다 돈 내놔야지. 왜 돈을 빼돌려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 쫄딱 망했어요. 내가 가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왜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요, 세금 다 해외로 빼돌린 바람에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돈벌수 있겠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지 부자들도 잘 사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왜 떼먹어요? 왜 떼먹어? <laughs> 나는 요즘 뭐 버진 아일랜드 여기다가 조세피난처 만들어놓고 세금 떼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왜루가복음 12장. 육십 이+ 십육 절부터 육+ 이십 일 절까지가 생각나는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놓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다 네가 좀 하늘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어? 너,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창고를 져서 거기다가 쏟아 넣는 그이 부자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 몇백억 대고 갖다 놓고 영원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버진 아일랜드에다내돈돈어놨으니까너 오래 살아라. 오래 살기 쉽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죠. 왜 세금을 안 내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요. 가파르나움, 갈릴 i 호수 i 바로 위에 가파르 Virgin i s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서를 보면 베드론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서를 보면 굉장히 웃겨요.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성전세 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잡으면은 물고기 입에 한 스타테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내라. 스타테르는요 그리스로 한은은화한입인데 그거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 기초 아주 최저 하루 근로비의 네배네 배.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37,000원인가 38,000원이가 하루 아주 최저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 원 되는 걸 아니 예수님도 낸 세금을 아니 왜안 내냐 이거예요. 이 성서를 난 이거, 이거 성서를 읽어보면서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라.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일은 뭐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 세금 안 낸다고 우기면은요. 아예 유대인 취급도 못 받아요. 그거 16만 원뭐 많이 돈 드느냐. 그리고 그냥 스타테로 낸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 보면은요. 자기 재산이 1조 원이나 되는데, 아니, 그한 천억, 2천억 내는 게 뭐가 아깝고, 천억, 2천억 내도 얼마가 남아요? 8천억이 남아요. 8천억. 아니, 그 8천억은 생각하지 않고, 에? 그 2천억이 아깝다고, 그걸 안내 갖고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갔잖아요, 감옥에. 에? 그그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감옥을 가요? 내문돼지 왜 사소한데 목숨 거냐 이거에 내 얘기는 그냥 통 크게 내문돼지. 저는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 낙타가 바늘 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예수님 말전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만원 갖고 있어요? 만원 갖고 있으신 분들 내가 아저천원좀 주실래요? 커피 한잔좀 뽑아먹게?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천원줄거안줄 거예요? 주죠. 주죠. <laughs> 줘요. 아니 만원 중에 천 원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 억을 갖고 있어. 천 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나좀돈좀 좀 쓰게 백 억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백억줄것 같아 안줄것 같아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천 원하고 백 억하고는 달라요. 천원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준다고 그래도 막상 천억 갖고 있는데 내가 100억 달러 못 줘요. 100억이 그게 남의 집애 이름이에요. 어. 근데 나는 100억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는 100억이 필요해요. 왜? 너 당신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돈 벌었으니까 100억 주면은이 10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들 복지. 어 이런 거 국가 문화재 이런 거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100억 정도 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아니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은 900억 남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9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그냥 갔다가. <laughs> 우리나라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내요. 그냥 공식적으로 국가에. 근데 한 10억 버는 사람들은 1년에한 3억 정도 내요. 물론 부자들이 많이 내요. 일반 평범한 우리 셀러니맨보다도 많이 내요. 근데 셀러니맨들은 떼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얼마를 떼어 먹나요? 그 떼어 먹어 다 내요. 근데 이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떼어먹어 그러다 걸려갖고 감옥에 가는 거죠. <laughs> 요즘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은 저는 훌륭한 인격 쌓는 교육은 안 시키고 돈 쌓는 훈련만 시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법만 가르치고 돈을 제대로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가부가 돼도 단한 푼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 그래냐면 졸부라 그래 졸부 돈은 많은데 쓸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돌부라 졸부 졸부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금융가들 재벌가들 정치인들은 돈 쌓는 재미로 눈에 빼는게 없어요 법도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래갖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 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제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쫄딱 망하고 와갖고 그냥 돈 있을 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하면 성당에서 나한테 그리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게돈좀꿔 달라는 거돈좀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요. 신념이 뭐냐면 그 달에 번건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누가 와서 사기치려고 해도 사기당할 돈이 없어요. 그 달에 번건그 달에 다 쓰는데 사기당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 은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전 모아 어려운 이웃 돕는 문화 싫어해요. 물론 어린아이한테 동전을 모아 갖고 어려운 이웃을 가리, 돕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 전체가 쓰다 남은 동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내가 재산 중에 정말로 일 부분을 소중한 일 부분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할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요. 미국은요. 기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3000억 달러가 나왔어요. 2006년에. 근데 우리나라 2006년 총 수출액이 얼마인 줄알아요 3255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하고 미국 사람들 기부액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적금 통장 모아 갖고 이 동전 가지고 3000억 달러 절대 못 모아요. 모음은요, 빌게이츠 워런 베펫, 이런 사람들은요, 300억 달러, 600억 달러 탁탁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천만 달러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재벌가들이 뭐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어,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 질이 달라져, 질이. 근데 그냥 그 일조 그것그 중에 일, 이 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아유. 저는 돈만 모아놓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돈 모았다가 하루 아침에 사기 당해서 나는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 살아있는데 사기당해갖고 그냥 한 푼도 못쓰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먹고 싶은 거안 먹고 보고 싶은 거안 보고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사기치느냐고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전에 쓰세요 네.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올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돈 떼먹느냐고 감옥에 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하늘나라 여권 있는 분들 가슴에 이 여권이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데 돈이 1조 원 있는 분들은 죽을 때씩 웃고 못 죽어요. 1조 원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는데 웃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살아갖고 저 1조 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건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야. 돈 없는 사람이나 돈 1조원 있는 사람 죽, 죽음 앞에는요. 아무리 1조를 들이대고 나한 10년만 더 살게 해 달라고 해도 죽을 땐 죽는 거예요. 죽을 땐. 그러니까 죽음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지 않아요.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정말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분들은 살아 있는 돈 살아 있는 동안 모아둔 돈 어려운 이유다 나눠 주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 보고 싶은 데가 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백살때 신바람 살게 신바람나게 살다가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 놓고 그냥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모은 재산 서버지도 못 하고 그대로 놔두고 죽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서로 싸우면서 원수돼서 안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어, 뭐 초상이 나오고 방문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니, 본당 신부가 왔는데도요. 상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상주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지금 부주공 갖고 싸우고 있다고. 아.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큰형님한테 들은 얘긴데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분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 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 우애가 좋았대요. 근데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 주더래요. 나눠준다,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이간 거예요. 그러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러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어가고 텔레비전도 떼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게 아버지 영정 사진하고. <laughs> 가족 사전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들어 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유, 신부님, 그래도 돈 뼈락 한번 맞아 죽고 <웃음> 내가, <laughs> 내가 돈 뼈락을 한번 맞아 보고 죽고 싶은 분들 예,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해 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 재벌가들 조사해 를 보니까 그 유산 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다 하고 있어, 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하는데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aughs> LG 사원이 아닌데 아그그 그, 그, 어,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사실 우리가 신부님 돈벼락 한번 맞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사실 돈이 행복으로 연결된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면은 평생 주식이나 복권으로 얻게 된 일확천금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줄 모르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란 몰라도 되고 크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든지 돈 일찍 아는 건 아이답지도 순수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 줘야 돼요. 돈은 소중한 거다. 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줘야지 황금 보기를 돌 같이 알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알 그냥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느님이 돈 많이 벌게 해 주는 거 축복받은 거야. 근데 이 축복받은 돈으로 어떻게 써야 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요. 돈은 뭐 나쁜 거고, 이 조그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돈부터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1년에 미국에서 사는 아들이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씩 이 이스라엘 이 본국에 돈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우리는 뭐 버진 아일랜드에 뛰어먹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요 아,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1년에 30억 달러 국가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유, 저기 모슬렘 유곡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이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 통계를 보면은 로또 당첨되고 나면은 행복할 것 같으냐? 완전히 행복이 찾아오느냐? 아니래요. 일단 로또에 당첨되면은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갑자기 돈이 20억이 생기면요 주위에서 가만히 안놔둔데 사준의 팔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와갖고 돈 꿔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저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홀깃하고, 저기에 홀깃해하고 다날리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 막 하나요. 인터넷을 보세요. 아주 내가 이거 누구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도 많아요. 결국은 부부끼리도 헤어지고요. 애인끼리도 그냥 등 돌리고요. 돈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끊어주는 게 돈이야. 영국에 28억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새집, 최고급 승용차, 자녀는 호화 사립학교 보냈고 여기저기 사업 투자라는 손짓에 그냥 여기저기 사업들. 근데 그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니까 같이 좋던 부인도 이혼하고.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면 10달러 남아있대. 10달러. 우리 돈으로 만천 오십 원 정도 남아요. 만 천. 만천한 오백 오백 원 정도. 돈 많으면 뭐해요쓸줄 모르면 백억을 갖다 줘도요. 순식간에 다 날려요. 이 로저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 이래요. 복권 당첨을 되돌아보면. 독이든 성배와 같다. 독이든. 예. 그래서 부부는 로또 당첨되면 부부끼리 이혼하고 심지어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정직하게 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써요. 얼마나 소중하게 버는 건데 이거 함부로 써요. 정말로 고민하고 고민하고 쓰죠. 근데 순식간에 돈이 생긴 사람은요 헛헛해요. 라고 술집에 가서 날리고 뭐 바람 피고 뭐 사업하고 그러다가. 원래 상태보다도 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로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 추적을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싹 감춰갖고 잘못 찾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400억 로또 당첨된 분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멋있느냐면은 자기 학교, 모교, 경찰서, 지역에 이 35억을 딱 기증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경영 공부를 하고, 그걸 난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4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나,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나누면 이 사람이 생각이 건강해져요. 그데 거기다 돈돈더벌려고 그러고, 떼돈을 벌으려고 그러면 은다 날리는 거지. 2010년 5월 강원랜드에 부부가 놀러를 갔어요. 예, 면직 사업하는. 그런데 이분이 얼마를 맞았느냐면 7억 6,680만 원을 맞은 거. 야 로또 잭팟 맞은 거죠. 강원랜드에서. 그런데 이 집이 빚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돈을 전부 카이스트 다 기증인 거예요. 카이스트. 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이거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난그 부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이. 뭐를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 은그돈 갖고 딴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하면 다시 본생활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아요. 네. 별일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아멘. 그게 행복한 거지. 그냥 여기 이제 돈벼락 맞고 싶은 분들 맞지 마세요. <laughs> 네.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도 큰일 하신 분들이지만 은 하늘나라에도 공덕 쌓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요. 사람 미쳐요. 귀신이 셔요, 돈 귀신이 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 아 여기 내가 여기서 들은 얘기예요. 여기 우리 봉사자들한테 들은 얘기. 대기업, 대기업 어, 그 해외 지사 차 어, 팜, 이제 지사장으로 갔대요. 근데 이쪽 기업에서 딱 와갖고 술을 들입다 저녁에 먹이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물었대.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라. 래 근데 기업 회장들이 왜이니까 어떻게 먹어? 먹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서 에 제대로 대답을 못 했대요.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저기 막뭐 해고를 당했대요. 해고를 당하고 저기 무슨 서해안 쪽에 회집에 처형의 이제 하는 회집에 이거 이걸 날 서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가 막힌 해외 지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인맥도 넓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 내가 스카우트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이 좋은 자리를 관두느냐고. 어? 서비스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남 속이 안 아도 되고 이거만 날로 난 너무 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하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막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지구 놓치 못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나 보세요. 나 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거 대도 안 되는 공장 운영하면서 매달 그냥 뭐 월급 맞춘다고 여기다 돈 끌고 저기다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는 거야. 평화로운 날이. 싹 정리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 뭘 그렇게 쥐려고 그러세요. 쥔다고 재물은 젖지는게 아니에요. 쥔다고 젖지는게 아닙니다. 재물은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가 자살률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성서에 샘족은 9년 동안을 일하고, 1년은 반드시 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남편이 막한 뭐 20년 동안 하다가 구조조정 당행하고 했어. 아 당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돈 벌어. 이거 죽음으로 내보는 거예요. 당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2년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어디가 좀 피정도 하고 어디 학교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조정 당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게 차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다+ 다 쫄딱 망해요 통계적으로는 95%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서둘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면요. 들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요. 집에서 14장 이 3절에 보면 인색한 자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전노가 돈을 가지 무엇하랴. 여러분들 인색한 사람한테 돈 있으면 뭐해요? 수저 누나한테 돈 있으면 안 쓰면 그 돈은 죽은 거, 죽은 돈이에요. 안 쓰면 죽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은 돈 때문에요. 살인도 일어나요. 올 2013년 2월 3일, 25살 먹은 둘째 아들이 50살 막 넘은 부모님 수면제 먹이고 연탄가스로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형도 밤새, 형도 밤새 어떻게 술 먹이고, 형 이거 술 깨는데 우유가 좋아 우유 먹이고,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요 이 부모님이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보험을 32개를 들어뒀대요 그리고 이 보험금이 26억이 된대그 얘한테 떨어지는 게 거의 50억 정도가 떨어진대요 25살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 자식한테 죽은 거돈 때문에 물론 이 부모가 이 둘째 자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요 이 자식은 한이 있었던 거죠 돈은 마님 부모가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돈은 나눠서 가질 게 없는 식구들이 훨씬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돈보다는 형제간의 우애를 더 중요시해서 키 이렇게 키우는 집안은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집안이에요. 돈은요 남한테 빌리로 다니지만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또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끼리 돈돈돈 돈,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 영광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 안 쓰면. 저는요. 저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 평창 이제 강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어뭐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다가 야저 양복 강의할 때 양복 없으니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 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이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그래갖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갖고 50만 원을 가지고 이 얘기 그거 거기서 거산 거예요. 양복 두 벌. 양복 두 벌. 내가 평화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찍산 거예요. 양복 두 벌에 바지 네 개. 돈은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없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18장 33절에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되고 돈을 내가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는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만은 짓밟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처주는 논쟁을 피한다. 비록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유연하게 넘어가거나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다. 인간관계에서 무척 중요한 사실은 내 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 이 빠른 말을 하려 하더라도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줘라.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화는 계속 이어져. 평생의 원수가 되어 사사건건 나를 물고 늘어지면 내 인생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 남의 자존심을 상처주는 것으로 얻는 승리는 결국 우리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다음에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상대방을 짓밟음으로써 얻어지는 논쟁에서의 표면적인 승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두 가지는 결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논쟁에서 이겨봤자 상대방보다 아는 것이 많고, 더욱 논리적으로 말했다는 사실만 남을 뿐이겼다고 해서 내가 얻어 갈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여 자존심을 지켜 주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원한을 갖지 않기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훌륭한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가짐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이의 비판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을 듣고 난 후에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장점을 학습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장점을 더욱 향상시키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길이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가짐은 쉽게 말하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비로소 큰 강을 이루었다는 속담이 있듯이, 겸손한 태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번째,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풀어지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주변에는 어딘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그들 곁에 두고, 결코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을 자신의 주변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칭찬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종종 나의 발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결점을 지적하는 대신에 그것을 좋은 말로 감싸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명백한 결점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향해 솔직한 말을 건네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것이다. 그들의 비판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 진심으로 우리를 꾸짖고 가르치는 친구가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한 친구일 것이다. 그들의 비판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참된 친구는 우리에게 거짓없는 충고를 주며 우리의 성장을 돕는다. 하지만 나쁜 친구는 허위와 외면만을 보여주며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가 진정한 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배울 점을 가지고 있다. 세 사람과 같이 있을 때그중두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좋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배울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거울로 삼을 것이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그런 척 하는 사람을 분별하라.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그저 표면만 따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 둘을 구별하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과 상대방을 잘 파악한다. 그가 영리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나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내재시켜두고 필요한 때에만 그것을 드러낸다. 또한 그의 재능은 세심하게 숨기며 필요할 때에만 사용한다. 결코 어리석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앞에서만 조금씩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 반면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을 자신의 책략으로 여기며 자신의 재능을 자주 과시하며 자기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 한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그릇된 판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영리함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중 하나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 보물을 적재적소에 맞춰 사용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매일 발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옳게 인도하지는 않는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결코 자신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따라서 교만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교만은 우리를 둘러싸는 악취와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것과 다를 때 그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한번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방법이다. 반드시 기억하라. 비워야만 다른 일을 이해할 수 있다. 교만하면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일곱 번째,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교제해야만 한다. 군자를 대할 때보다 소인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라.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소인에게 맞서는 기술과 소인과 다투지 않고 피하는 기술이다. 사람은 크게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뉜다. 군자는 매사에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한다.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군자들도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따라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소인을 굳이 건드리기보다는 알아서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허나 이것은 명심해야만 한다. 소인을 피하되 그들과 적이 되지는 마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소인이 아닌 군자들과 어울리고 싶거든, 오로지 인격과 능력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따지지 마라. 출신 배경이 변변치 못한 사람 중에도 능력과 인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출신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행동이다.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성장 환경 덕분에 처음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능력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인재라도 그 출신 배경 탓에 미처 두각을 나타내기도 전에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극빈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빈곤이나 낮은 출신 배경은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라. 진짜 좋은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라. 여덟 번째,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라. 그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친구라고 쉽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훌륭한 왕이 나라를 세웠으나 그 나라의 선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라를 잃는다. 현명한 인재를 보고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게으른 군주라 할 것이다. 내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반드시 공을 돌려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원망을 산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받는다. 남의 원망을 사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다.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이익 따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반드시 반발을 살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 원망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마음 속 깊은 곳에 각인될 것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의 절반은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누군가 내 결점을 지적한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나무와 같다. 나무를 잘 다듬어주고 받침대로 받쳐주면 곱게 자라지만 방치하면 뒤틀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옳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결점을 고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난을 받아도 고치지 않거나 화를 내면 발전의 여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피해야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설령 군자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 동시에 군자는 곧그 잘못을 고친다. 그때에는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다. 뜻이 굳건하지 않으면 통달할 수 없고 말에 믿음이 없으면 결과를 낼수 없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사람을 갈라 사귀면 정말 좋은 친구는 얻기 어렵다. 돌을 닦음이 두텁지 못하고 여러 사물에 해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 근본이 단단하지 못하면 결말이 위태롭기 마련이고, 뛰어난 재능도 닦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마련이며,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는 행실은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이름은 기린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라지도 않으니, 공을 이루어야 따라오는 것이다. 명예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으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일을 도모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아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도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을 것이다. 말을 줄이고, 지혜에 힘쓰고, 글쓰기를 줄이고, 살피기에 힘써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지식에 살핌이 없고, 자신만 내세우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음에 없는 선행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서지 못한다. 이름은 주간에 썼다고 이룰 수 없고, 기림은 꾸며내어 세울 수 없으니, 군자는 이을 몸으로 느끼어 행하는 사람이다. 제 이익만 생각하고 이름을 잊고 함부로 하여도 천하의 선비가 된 경우란 없다. 열 번째,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도 경청하라.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도 귀 담아 듣는 법이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이유이다. 이걸 알면서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의 말만 듣고 서툰 사람의 말은 무시하는 사람은 겸허한 마음가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자와 같다. 따라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될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하고, 실제로 해본 것만 입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하는 법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때 우리는 여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내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된 분은. 지난번에 우리 최재용 신부님 어머니처럼 93살에 돌아가실 때 아들 손을 잡고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씩 웃으면서 어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참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죠. 어 지금은 미국이 자유 여행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 여행 갈라 그래도 까다로스서안 까다로웠어요. 안 까다로웠어요? 네. 까다로웠어요. 미국에 갈라 오러면은 옛날에 미국 비자 발급 받을 려면은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보증인이 있느냐 이런 거다 물어봤어요. 또 막상 요즘은 미국에 이렇게 제가 로만 칼라를 차고 이제 미국 강의하러 갈 때. 거기 여권 심사하는 데서 꼬치꼬치 물어요. 왜 왔느냐고? 그래서 강의하러 왔다. 도라는 갈 거냐? 나 당국에 갈 거다. 며칠 머물 거냐? 뭐 10일 머무를 거다. 정말로 까다롭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만약에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 성인이 물어볼 거예요. 너 성당은 열심히 다녔느냐? 응? 응? 또 가난한 이웃은 잘 돌보았느냐? 회개는 많이 했느냐? 한나라 열쇠 지고 있는 분이 다행히 베드로라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이 좀 허술해요. 네. 베드로 성인이 허,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열권을, 열쇠, 열쇠를 갖고 있었으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따지면 여러분들 뭐말 듣고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얼버무리다가 그냥 아, 이거 자격 없네. 그리고 그냥 딴데로 보낼 거예요. 그나마 우리 베드로 사도. 참, 베드로 사도는요, 재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성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써도 신약 성서의 투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뭐 베드로 성인이 쓴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쓴 건지 몰라도 그것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 성인은요 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베드로사도 예수님 표현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 선택된 값진 돌이란 돌돌 돌이, 얘기만 해요 베드로. 그 베드로 전설을 보면은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네. 돌 얘기만 해, 돌 얘기만. 베드로 사도는. 그런데 음,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 열쇠를 지고 있긴 있는데 허술하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얘기를 해요. 나는 너,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얘기 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코 맙소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국무총리 될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하늘 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쿰 압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 고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돌 얘기 많이 나오죠. <laughs>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 하려고 올라간 거야? 국무총리 하러 올라. 근데 아이 국무총리, 아 왕이 돼야지 국무총리 될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대니까 아이쿰 앞서사 결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뭐라 그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국무총리 될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 예수님이 또 그래도 그렇지 바로 전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다가 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아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해요 세 번이나 이제 예수님 붙잡히고 다른 제자들 그래도 다 도망가도 그래도 베드로가 그 열둘 중에 나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어 당신도 그 갈릴리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난난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근데 어, 당신 정말 그 사람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래요 참이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응 어? 예수님하고 정말로 내 위에 음,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정말로 주님 그런 일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을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확실히 당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그래요. 아주 배신을 해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어. 얼버무리고 한게 아니라 확실히 배신을 해요. 예수님 배반 세 번했죠. 따라가는 이유도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했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박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야? 냉담. 어? 지금 수제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그러니까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뭐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들 가갖고 따질 만해 안 따질 만해요. 따질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로가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랬 적이 있었지 들어가. <laughs>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한테 하늘나라 열쇠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 그 실수투성인 그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다는 것은 우리들도 실수 투성이에요. 전하 여러분이나 인생 살다 보면 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배반까지 한 베드로, 냉담 생활까지 한 베드로를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은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늘나라 아주 활짝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요. 바티칸 지금 그 베드로 성전이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십자가에 거, 제대로도 아니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님하고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느냐?라는 그럴 자격 없다. 거꾸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피가 거꾸로 몰리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로 하느님 증언을 확실하게 하고 갔죠. 베드로만 그런 게아니라다 두고 도망간 제자들 산 모습을 보면요. 안드레아는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지방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X자로.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참수형 당해요. 야고보 사도는 필리포는 소아시아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바로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 바로톨로메오도 토마는 인도에서 도끼에 맞아 죽어요. 토마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토마 교회가 있잖아요. 토마 마태오는 아프리카 에티오파에서 선, 설교하다가 선교하다 참수형 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종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요. 라고 떨어져서 죽어요. 예. 그다음에 열혈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화레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 화레 맞아 죽어요. 마지막 사도 마티아는 에티오프에서 선교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가 요한 사도만 빼놓고 다 목숨 순교하고 죽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신도 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놈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속을 많이 썩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어요? 은총 지위 속에 죽었다는 얘기. 은총 지위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 죽을 때 죄악 속에서 죽으면요, 그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때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갖고 항상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속에서 어 살아갈 때 돌아가실 때씩 웃으면서 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여행 갈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비자 발급 받는 게 쉬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갈때 하느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나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고 저금해 둔 돈들,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금한 것들,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도와줄 때. 이게 좀 힘든 돈이야. 내가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도와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예요. 탁 도와주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돼요? 종 잔고에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어,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쌓 놓을 수가 있어.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한쪽,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래, 내가 언제 내가 그랬어요? 내 이웃 하나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어,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동학사상 1800년에 마지막에 그 동학사상 할때 인내천사상이라고 했죠.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늘이 들어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당신의 분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누구 분신이야? 예수님 분신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언제 돌봐줬느냐?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병 들고 정말 아프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에게 해 주는 건곧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이거 통장 잔고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어 아, 내가 언제 주님,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찾아갔는데 언제 언제 주님께서 그러셨느냐고 내 이웃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옥, 응?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들, 병원. 내가 병원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녀. 여의도 뭐 순복음 병원. 여의도 교회 순복 여의도만 나오면 순복음이 나오네. <laughs>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뭐 인천 병원 이렇게 내 봉사자들한테 강이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병원의 봉사자들 200명, 300명 돼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분들 다 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어요. 어 내가 그 우리 내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원주에 사시는 김영문이라는 분은 원주 근처 한 38개 복지 시설에 이제까지 짜장면을 몇 개를 만들어 줬냐면 7 2 0 0그릇을 만들어 줬대. 이네 사람이 부자냐? 운전 기사인데 한 달에 120백 개못 벌었대요. 근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나눠서 짜장면을 자기 쉬는 날그갖고막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살림살이라니까 부인이 저게 딴살림 차렸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정육 좀 하는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짜장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고긴 내가 대주마. 심지어 문막에 있는 시각 장애우들은 우리가 밀가루 봉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돈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laughs> 알지도 못하는 섬에다가 회사 차려서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통장에는 잔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laughs> 세상 통장에 돈 많은 것 그것 아무 소용 없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돈 벌었으면 한국에다 돈 내놔야지. 왜 돈을 빼돌려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 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 쫄딱 망했어요. 내가 가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왜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요, 세금 다 해외로 빼돌린 바람에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요. 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아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돈벌수 있겠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지 부자들도 잘 사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왜떼 먹어요? 왜떼 먹어? <laughs> 나는 요즘 뭐 버진 아일랜드 여기다가 조세 피난처 만들어 놓고 세금 떼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왜루가복음 12장 육십 16, 이+ 십 절부터 육+ 이십 절까지가 생각나는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놓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다 네가 좀 하늘 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어? 너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창고를 져서 거기다가 쏟아 넣는 그이 부자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 몇백억 대고 갖다 놓고 영원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버진 아일랜드에다 내가 돈 넣어놨으니까 너 오래 살아라 오래 살기 쉽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죠 왜 세금을 안 내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요 가파르나움 갈릴레아 호수에 바로 위에 가파르나움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서를 보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서를 보면 굉장히 웃겨요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성전세 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입에 한 스타테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내라 스타테르는요, 그리스로 한 은, 은, 은하 한 입인데, 그거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 기초 아주 최저 하루 근로비의 4배, 4배,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37,000원인가, 38,000원인가 하루 아주 최저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 원 되는 걸, 아니 예수님도 낸 세금을. 아니 왜안 내냐 이거예요. 이 성서를 난 이거 이거 성서를 보면서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라.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일은 뭐야? 하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 세금 안 낸다고 우기면은요 아예 유대인 취급도 못 받아요. 그거 십6만원뭐 많이 돈 드느냐? 그리고 그냥 스타트로낸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 보면은요. 자기 재산이 1조 원이나 되는데, 아니, 그한 천억, 2천억 내는 게 뭐가 아깝고, 천억, 2천억 내도 얼마가 남아요? 8천억이 남아요. 8천억. 아니, 그 8천억은 생각하지 않고, 에? 그 2천억이 아깝다고, 그걸 안내 갖고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 며칠 전에. 에? 어젠가 그제 갔잖아요, 감옥에. 에? 그그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감옥을 가요? 내문 대지 왜 사소한데 목숨 거냐 이거에 내 얘기는 그냥 통 크게 내문 대지. 저는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 타가 바늘 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예수님 말전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만원 갖고 있어요? 만원 갖고 있으신 분들 내가 아 저천원좀 주실래다 커피 한잔좀 뽑아 먹게.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천원줄거안줄 거예요? 주죠. 줘요. 아니, 만원 중에 천 원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억을 갖고 있어. 천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 나좀돈좀 좀 쓰게 백억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백억 줄것 같아, 안줄것 같아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천 원하고 백억하고는 달라요. 천원으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준다고 그래도 막상 천억 갖고 있는데 내가 100억 달러 못 줘요. 100억이 그게 남의 집애 이름이에요. 어. 근데 나는 100억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는 100억이 필요해요. 왜? 너 당신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돈 벌었으니까 100억 주면은이 10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들 복지. 어 이런 거 국가 문화재 이런 거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100억 정도 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아니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은 900억 남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9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진 아일랜드에다 가 그냥 갔다가 <laughs> 우리나라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내요. 그냥 공식적으로 국가에 근데 한 10억 버는 사람들은 1년에 한 3억 정도 내요. 물론 부자들이 많이 내요. 일반 평범한 우리 셀러니 맨보다도 많이 내요. 근데 셀러니 맨들은 떼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얼마를 떼어먹냐고 그 떼어먹고 다 내요. 근데 이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떼어먹어 그러다 걸려갖고 감옥에 가는 거죠. <laughs> 요즘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은 저는 훌륭한 인격 쌓는 교육은 안 시키고 돈 쌓는 훈련만 시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법만 가르치고 돈을 제대로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가부가 돼도 단한 푼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졸부라 그래, 졸부. 돈은 많은데 쓸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돌부라, 졸부, 졸부.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금융가들, 재벌가들, 정치인들은 돈 쌓는 재미로 눈에 빼는 게 없어요. 법도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래갖고 정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유가 하는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 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제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쫄딱 망하고 와갖고 그냥 돈 있을 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하면 성당에서 나한테 그리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게돈좀 꼬달래는 거돈좀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요 신념이 뭐냐면 그 달에 번건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누가 와서 사기치려고 해도 사기당할 돈이 없어요. 그 달에 번건그 달에 다 쓰는데 사기당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 은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전 모아 어려운 이웃 돕는 문화 싫어해요. 물론 어린 아이한테 동전을 모아 갖고 어려운 이웃을 가리, 돕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 전체가 쓰다 남은 동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내가 재산 중에 정말로 일 부분을 소중한 일 부분을 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할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요. 미국은요, 기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000억 달러가 나왔어요. 2006년에, 근데 우리나라 2006년 총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3,255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하고 미국 사람들 기부액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적음통장 모아갖고 이 동전 가지고 3,000억 달러 절대 못 모아요. 모음은요, 빌게이츠 워런 베펫 이런 사람들은요, 300억 달러, 600억 달러 탁탁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천만 달러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재벌가들이 뭐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어,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 질이 달라져, 질이. 근데 그냥 그 일조 그것 그중에 1, 2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아유. 저는 돈만 모아놓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돈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나는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 살아있는데 사기당해갖고 그냥 한 푼도 못쓰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먹고 싶은 거안 먹고 보고 싶은 거안 보고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사기치느냐고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전에 쓰세요 네.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올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돈 떼어먹느냐고 감옥에 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하늘나라 여권 있는 분들 가슴에 이 여권이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데 돈이 1조 원 있는 분들은 죽을 때씩 웃고 못 죽어요. 1조 원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는데 웃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살아가고 저 1조 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건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나 돈 일조원 있는 사람 죽, 죽음 앞에는요. 아무리 일조를 들이대고 나한 10년만 더 살게 해 달라고 해도 죽을 땐 죽는 거예요. 죽을 땐. 그러니까 죽음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지 않아요.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정말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분들은 살아 있는 돈 살아 있는 동안 모아둔 돈 어려운 이유다 나눠 주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 보고 싶은 데가 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백살때 신바람 살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 놓고 그냥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죽잖아요. 그러면요 자식들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서로 싸우면서 원수돼서 안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어뭐 초상이 나왔고 방문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니 본당 신부가 왔는데도요 상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요왜 상주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지금 부주공 갖고 싸우고 있다고. 아.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큰 형님한테 들은 얘긴데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분 큰 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 우애가 좋았대요. 근데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 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요. 나눠준다,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이간 거예요. 그러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러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가고 텔레비전도 떼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게 아버지 영정 사진하고. <laughs> 가족 사존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들어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유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 죽고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돈벼락은 한번 맞아 보고 죽고 싶은 분들. 예,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해 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 재벌가들 조사해 를 보니까 그 유산 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다 하고 있어 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하는데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aughs> LG 사원이 아닌데 아그그 그, 그, 어,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렇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사실 우리가 신부님 돈벼락 한번 맞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사실 돈이 행복을 연결된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면 평생 주식이나 복권으로 얻게 된 일확천금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줄 모르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란 몰라도 되고 크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든지 돈 일찍 아는 건 아이답지도 순수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 줘야 돼요. 돈은 소중한 거다. 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줘야지 황금 보기를 돌 같이 알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알 그냥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느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축복받은 거야. 근데 이 축복받은 돈으로 어떻게 써야 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요. 돈은 뭐 나쁜 거고, 이 조그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돈부터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1년에 미국에서 사는 아들이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씩 이 이스라엘 본국에 돈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우리는 뭐 버진 아일랜드 떼어먹고 있는데 미국애들은요 아,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일년에 30억 써라, 국가에 갖다줘요. 그러니까 그이스라엘이그 모슬렘 유목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이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 통계를 보면은 로또 당첨되고 나면은 행복할 것 같으냐 완전히 행복이 찾아오느냐 아니래요 일단 로또에 당첨되면은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갑자기 돈이 20억이 생기면요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둔 대 사준의 팔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와 갖고 돈 꼬달라고 이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저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그냥 여기에 홀깃하고 저기에 홀깃 대하고 다 날리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을 보세요. 아주 내가 이거 누구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 많아요. 결국은 부부끼리도 헤어지고요. 애인끼리도 그냥 등 돌리고요. 돈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끊어주는 게 돈이야. 영국에 28억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새 집, 최고급 승용차, 자녀는 호화 사립학교 보냈고 여기저기 사업 투자라는 손짓에 그냥 여기저기 사업 중. 근데 그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니까 같이 좋던 부인도 이혼하고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면 10달러 남아있대. 10달러 우리 돈으로 만. 1,050원 정도 남아1 1만 0천 1만 천한 500원 정도. 예. 돈 많으면 뭐예요쓸줄 모르면 100억을 갖다 줘도요. 순식간에 다 날려요. 이로저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 이래요. 복권 당첨을 되돌아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아요. 독이 든. 예. 그래서 부부, 로또 당첨되면 부부끼리 이혼하고 심지어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정직하게 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써요. 얼마나 소중하게 버는 건데 이걸 함부로 써요. 정말로 고민하고 고민하고 쓰죠. 근데 순식간에 돈이 생긴 사람은요. 헛터태요. 라고 술집에 가서 날리고 뭐 바람 피고 뭐 사업하고 그러다가 원래 상태보다도 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로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 추적을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싹 감춰 갖고 잘못 찾는데요. 그데 우리나라에 400억 녹도 담청된 분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멋있느냐면은 자기 학교, 모교, 경찰서, 지역에 이 35억을 딱 기증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경영 공부를 하고, 그런 난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4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크리스 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나,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나누면 이 사람이 생각이 건강해져요 근데 거기다 돈돈더벌려고 그러고 떼돈을 벌으려고 그러면 다 날리는 거지 2010년 5월 강원랜드에 부부가 놀러를 갔어요 예, 면직 사업하는 근데 이분이 얼마를 맞았느냐 하면 7억 6천 6백 8 0만 원을 맞은 거 로또 잭판 맞은 거죠 강원랜드에서 근데 이 집이 핏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면이 돈을 전부 카이스트 다 기증인 거예요. 카이스트 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이거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난그 부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이 뭐를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돈 갖고 딴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하면 다시 본 생활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아요 별일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그냥 여기 이제 돈벼락 맞고 싶은 분들 맞지 마세요 음.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도 큰일 하신 분들이지만은 하늘나라에도 공덕 쌓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요 사람 미쳐요 귀신이 쉬어요 돈 귀신이 쉬어요 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아 여기 내가 여기서 들은 얘기예요. 여기 우리 봉사자들한테 들은 얘기. 대기업, 대기업, 어, 그 해외 지사 차, 어, 팜, 이제 지사장으로 갔대요. 근데 이쪽 기업에서 딱 와갖고 술을 들이받아 저녁에 먹이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물었대.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라. 래 근데 기업 회장들이 먹이니까 어떻게 먹? 어 먹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서 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대요.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저기 막뭐 해고를 당했대요. 해고를 당하고 저기 무슨 서해안 쪽에 횟집에 음, 처형의 이제 그 하는 횟집에 이거 이걸 날 서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가 막힌 해외 지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인맥도 넓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 내가 스카우트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이 좋은 자리를 관두느냐고. 어? <laughs> 서비스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난 속이 안 아도 되고 이거만 날로 난 너무 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하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막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지고 놓치 못하는 분들 많을 거예 지금. 어?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나 보세요. 나 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거 대도안 되는 공장 운영하면서 매달 그냥 뭐 월급 맞춘다고 여기다 돈 끌고 저기다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는 거야. 평화로운 날이 싹 정리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 뭘 그렇게 쥐려고 그러세요. 쥔다고 재물은 져지는 게 아니에요. 쥔다고 져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가 자살률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성서에 쌤족은 9년 동안을 일하고 1년은 반드시 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남편이 뭐한 20년 동안 하다가 구조조정 당해갖고 했어. 아 당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돈 벌어 이거. 죽음으로 내 보는 거예요. 당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2년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어디에 좀 피정도 하고 어디 학교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조정 당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게 차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다다 쫄딱 망해요. 통계적으로 한 95%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서둘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면요, 들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요? 집에서 1사장이 삼절에 보면 인색한 자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전노가 돈을 가져 무엇하랴? 여러분들 인색한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수전노한테 돈 있으면 뭐. 안 쓰면 그 돈은 죽은 거, 죽은 돈이에요. 안 쓰면 죽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 하 지만은 돈 때문에요 살인도 일어나요. 올 2013년 2월 3일 25살 먹은 둘째 아들이 50살 막 넘은 부모님 수면제 먹이고 연탄가스로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형도 밤새 형도 밤새 어떻게 술 먹이고 형 이거 술 깨는데 우유가 좋아 우유 먹이고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요 이 부모님이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보험을 32개를 들어뒀대요. 그리고 이 보험금이 26억이 된대그얘한테 떨어지는 게 거의 50억 정도가 떨어진대. 25살.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 자식한테 죽은 거야. 돈 때문에. 물론 이 부모가 이 둘째 자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 이 자식은 한이 있었던 거죠. 돈은 많은 부모가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돈은 나눠서 가질 게 없는 식구들이 훨씬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돈보다는 형제간의 우애를 더 중요시해서 키, 이렇게 키우는 집안은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집안이에요. 아, 네. 돈은요 남한테 빌리로 다니지만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또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끼리 돈돈돈 돈,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 영광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 안 쓰면. 저는요, 저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 평창 이제 강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어, 뭐,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어, 라고 가다가, 야, 저 양복 강의할 때 양복 없으면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laughs> 그리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고 50만 원을 가지고 이 얘기 그거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 양복 두 벌. 내가 평화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찍어 산 거예요. 양복 두 벌에 바지 네 개. <laughs> 돈은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없는데 쓸라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18장 33절에.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 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에 노예가 안 되고, 돈을 내가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는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만은 짓밟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처주는 논쟁을 피한다. 비록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유연하게 넘어가거나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다. 인간관계에서 무척 중요한 사실은 내 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 이빠른 말을 하려 하더라도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라.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화는 계속 이어져 평생의 원수가 되어 사사건건 나를 물고 늘어지면 내 인생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 남의 자존심을 상처주는 것으로 얻는 승리는 결국 우리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다음에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상대방을 짓밟음으로써 얻어지는 논쟁에서의 표면적인 승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두 가지는 결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논쟁에서 이겨봤자 상대방보다 아는 것이 많고 더욱 논리적으로 말했다는 사실만 남을 뿐 이겼다고 해서 내가 얻어갈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여 자존심을 지켜주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원한을 갖지 않기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훌륭한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가짐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이의 비판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을 듣고 난 후에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장점을 학습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장점을 더욱 향상시키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길이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가짐은 쉽게 말하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비로소 큰 강을 이루었다는 속담이 있듯이, 겸손한 태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번째,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풀어지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주변에는 어딘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그들 곁에 두고 결코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을 자신의 주변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칭찬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종종 나의 발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결점을 지적하는 대신에 그것을 좋은 말로 감싸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명백한 결점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향해 솔직한 말을 건네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것이다. 그들의 비판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 진심으로 우리를 꾸짖고 가르치는 친구가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한 친구일 것이다. 그들의 비판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참된 친구는 우리에게 거짓없는 충고를 주며 우리의 성장을 돕는다. 하지만 나쁜 친구는 허위와 외면만을 보여주며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가 진정한 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배울 점을 가지고 있다. 세 사람과 같이 있을 때그중두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좋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배울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거울로 삼을 것이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그런 척 하는 사람을 분별하라.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그저 표면만 따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 둘을 구별하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과 상대방을 잘 파악한다. 그가 영리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나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내재시켜두고 필요한 때에만 그것을 드러낸다. 또한 그의 재능은 세심하게 숨기며 필요할 때에만 사용한다. 결코 어리석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앞에서만 조금씩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 반면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을 자신의 책략으로 여기며 자신의 재능을 자주 과시하며 자기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 한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그릇된 판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영리함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중 하나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 보물을 적재적소에 맞춰 사용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매일 발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옳게 인도하지는 않는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결코 자신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따라서 교만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교만은 우리를 둘러싸는 악취와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것과 다를 때 그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한번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방법이다. 반드시 기억하라. 비워야만 다른 일을 이해할 수 있다. 교만하면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일곱 번째,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교제해야만 한다. 군자를 대할 때보다 소인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라.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소인에게 맞서는 기술과 소인과 다투지 않고 피하는 기술이다. 사람은 크게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뉜다. 군자는 매사에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에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한다.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군자들도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따라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소인을 굳이 건드리기보다는 알아서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 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허나 이것은 명심해야만 한다. 소인을 피하되 그들과 적이 되지는 마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소인이 아닌 군자들과 어울리고 싶거든, 오로지 인격과 능력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따지지 마라. 출신 배경이 변변치 못한 사람 중에도, 능력과 인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출신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행동이다.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성장 환경 덕분에 처음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능력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인재라도 그 출신 배경 탓에 미처 두각을 나타내기도 전에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끼니를 잊기조차 어려운 극빈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빈곤이나 낮은 출신 배경은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라. 진짜 좋은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라. 여덟 번째,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라. 그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친구라고 쉽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훌륭한 왕이 나라를 세웠으나, 그 나라의 선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라를 잃는다. 현명한 인재를 보고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게으른 군주라 할 것이다. 내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반드시 공을 돌려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원망을 산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받는다. 남의 원망을 사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다.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이익 따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반드시 반발을 살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 원망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마음 속 깊은 곳에 각인될 것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의 절반은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누군가 내 결점을 지적한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나무와 같다. 나무를 잘 다듬어 주고 받침대로 받쳐주면 곱게 자라지만 방치하면 뒤틀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옳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결점을 고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난을 받아도 고치지 않거나 화를 내면 발전의 여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피해야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설령 군자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 동시에 군자는 곧그 잘못을 고친다. 그때에는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 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뜻이 굳건하지 않으면 통달할 수 없고 말에 믿음이 없으면 결과를 낼수 없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사람을 갈라 사귀면 정말 좋은 친구는 얻기 어렵다. 돌을 닦음이 두텁지 못하고 여러 사물에 해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 근본이 단단하지 못하면 결말이 위태롭기 마련이고 뛰어난 재능도 닦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마련이며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는 행실은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이름은 기린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라지도 않으니 공을 이루어야 따라오는 것이다. 명예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으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일을 도모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도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을 것이다. 말을 줄이고 지혜에 힘쓰고 글쓰기를 줄이고 살피기에 힘써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지식에 살핌이 없고 자신만 내세우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음에 없는 선행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서지 못한다. 이름은 주간에 썼다고 이룰 수 없고, 기림은 꾸며내어 세울 수 없으니, 군자는 이을 몸으로 느끼어 행하는 사람이다. 제 이익만 생각하고, 이름을 잊고, 함부로 하여도, 천하의 선비가 된 경우란 없다. 열 번째,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도 경청하라.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도 귀 담아 듣는 법이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이유이다. 이걸 알면서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의 말만 듣고 서툰 사람의 말은 무시하는 사람은 겸허한 마음가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발로 걷어차는 자와 같다. 따라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될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하고 실제로 해본 것만 입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하는 법이다.